경남을 넘어서 이제 전국 그리고 세계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다볕 윈드 오케스트라의 전계준 지휘자 그리고 단원인 민소영 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다볕 뉴스 윈드 오케스트라 어떤 곳인지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다볕 뉴스 오케스트라는 2005년도에 산골 마린 그 함양에서 창단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들까지 연습을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까지 이렇게 해서 역사를과 전통을 가지고 지금 시골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지휘자님께서도 창단 멤버로 활동을 계속해서 해오셨다고요? 네, 창단 멤버이기도 하지만 창단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창단의 장 본인이시군요. 그러시군요. 네. 네. 제가 창원시립경영학단에 근무하면서 선배님께서 시골에 있는 아이들을 조금 이렇게 가르쳤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현대로 보면은 재능 기부겠죠, 그죠? 이런 행태를 띠고 저희들이 재보고 와서 좀 애들 가르치면서 단체를 이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런 이유에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네. 네. 다볕 유스인데 이 다볕이라는 뜻이 뭡니까? 다볕이란 말은 수는 우리말로 따뜻한 볕이 든다. 그래서 이 다볕이라는 말이 사실 함양의 옛날에 고유의 함양 이름입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름인데요. 예. 그렇다면 지자체마다 이런 다볕 뉴스 오케스트라 같은 것들이 하나씩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전에 우리나라의 그 음악 발전을 위해서 각 시도에서 창단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에는 아시다시피 공무 위주의 교육을 가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 오케스트라 시골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사실은 함양 다볕 뉴스 윈드 오케스트라가 아마 유일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민소연 양은 이 다볕 뉴스의 단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지금 몇 학년입니까? 지금 함양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시고 단원은 몇 명이나 되시죠? 지금 5학년부터 대학생들까지 해서 70명 정도 됩니다. 70명 정도. 대학생까지 굉장히 연령대가 다양한데요. 오케스트라 연습은 그럼 주로 언제 하나요? 매주 화요일 저녁에 보통 합니다. 아까 고3이라고 했는데 오케스트라 이런 활동하는 게 학교 공부에 지장이 있진 않아요? 연습이 일주일 중에 하루이고 또 시험 기간 되면 선생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때문에 네.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도 공부랑 이 음악이랑 같이 병행하는 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네. 대학 전공도 이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나요? 네. 그렇군요. 자 여기서 민소영 양의 그 연주를 저희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클라리넷 연주 준비되셨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휘자님, 지금 나가는 영상은 어떤 공연인가요? 이 영상은 지리산 가곡제를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한 3년 전부터 지리산 국제음악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뒤에 있는 관악기들은 함양에 있는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로 이루어져 있고 앞에 있는 현악기들은 진주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전공자들이 이루어진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다볕 뉴스 윈드 오케스트라가 이제 창단한 지 13년이 지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엄청난 전국적인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데 활동도 많이 하셨겠어요? 네, 저희들이 2005년도에 창단을 해서 2009년도에 제주국제관악제, 그다음에 서울예술의 전당, 또 창원의 성산아트홀, 뭐
정말 수도 없이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정말 전국구로 활동을 활발하게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유럽에서도 공연을 하셨다고 해요. 네, 유럽에서는 비엔나에서 우리 국회의사당 앞에서도 네. 연주를 하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그다음에 정말 유명한 홀이죠. 체코 도브로자 홀. 네. 거기는 체코 필 전용 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3대 홀 중에 하나죠. 거기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훌륭한 연주를 했습니다. 와.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 함양 유스 윈드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네, 올해도 유럽 공연이 계획이 되어 있으시다고요? 네. 언제쯤 가시나요? 저희들이 19일 날 인천에서 출발해서 비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출국하시기 전날에 출국 연주회도 가질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아무래도 우리 학부형과 그다음에 국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받은 것을 우리 국민들한테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연주로 또 외국에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떠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18일 날 공연을 하고 유럽을 떠나게 됩니다. 네, 먼 유럽까지 몸 건강히 잘 다녀오시고요. 저희 경남아 사랑에도 다변 유스윈드 오케스트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